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할때 몸쪽으로 쳐도 상관없나요? 예처럼 보니까 복식할 때 공을 위험하게 사람한테 날리던데 그게 매너상 뭐 관계없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요런 부분을 이제 프로 선수들 경기 보면은 이 공에 이제 자기가 친 공이 상대방한테 맞았을 때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고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매너를 표시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나오면 좋겠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말고 뭐 이걸 가지고 웃고 아니면은 뭐별 문제 없는 것처럼 하니까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테니스는 저런 스포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예체능에 대해서 또 다른 분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이제 바깥쪽에서 길게 그러니까 긴그 랠리 사항이 진행될 경우는 사실은 공에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시간 있고 하니까 피하고 뭐 본인이 쫓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공을 맞추니까 큰 관계는 없는데 보통 네트 가까이에서 이제 발리 플레이나 네트 이 가까이 쪽에서 플레이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거리가 가깝다 보면은 이 빠른 공의 움직임에 미처 대처를 못해가지고 몸에 맞기도 하는데 일부러 맞추는 건 아니고요. 예, 치다 보면은 이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반응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몸에 맞기도 하는데 사실은 좀 비매너 플레이로 입 직접 맞추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 테니스 규정상 그 상대방이 친 공이 내 몸에 맞으면 그 순간 실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매너에서는 아닙니다. 매너적으로도 아니고요. 규정에 문제는 없지만 선수들 경기에서도 이걸 이렇게 미안하다고 표시를 할 정도인데 추천하지 않고 방송에 보여서 보여줬으면 자막으로 설명을 해주던가 뭐 이런 조언 이런 부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질문자처럼 저렇게 쳐도 되는 줄 알고 테니스에 대한 인식을 저렇게 가질까 봐참 문제스럽네요.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